자, 이 배치는 밀어치기를 이용해서 공을 모으는 연습입니다.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의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쿠드롱 선수가 옛날에 TV에서 레슨한 배치인데요.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당점은 한시 방향 2팁의 오른쪽 8분의 7 정도의 두께라고 했는데, 정확한 건 아닌데, 아무튼 오른쪽 회전이라는 거, 그리고 당점이 3팁이 아니라 2팁 정도로 좀 억제되어 있다는 거. 왜냐하면 당점이 너무 높으면 너무 빠른 속도로 이두 번째 빨간 공을 득점 때리기 때문에 이 빨간 공이 이렇게 돌아서 올 텐데 이 빨간 공이 돌아서 왔을 때두 번째 빨간 공이 여기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점을 너무 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점 활용이라는 주제어를 제시했는데요. 한시 방향 2팁 또는 그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빨간 공 쪽으로 너무 두께를 설정해 놓으면 여기서 키스가 납니다. 그래서 두께는 정면에 가까운 두꺼운 두께. 정면은 아닌데 정면에 매우 가까운 두꺼운 두께로 쳐야지만 여기서 키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 예상에는 한시 방향 원팁, 한시 방향 원팁의 당점으로 정면보다 미세하게 오른쪽.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해서 공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왼쪽을 얇게 치기가 조금 위험하네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래서 다음 공을 위해서는 얇게 치는 게 유리한데, 다음 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왼쪽 회전, 역회전을 사용해서 얇게 쳐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역회전이 필요해서 왼쪽 회전을 사용했는데 너무 느리게 치면 역회전이 미처 생기지가 않아서 이쪽으로 그냥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치는 순간에 살짝 속도감을 더해서 쳐야 내가 원하는 왼쪽 회전이 충분히 발생합니다. 자, 이거는 살살 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것도 큐거리 때문에 이거는 큐의 뒷부분을 살짝 들고 왼쪽 역회전으로 찍어치기로 원쿠션을 쳐야지만 각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잡았네. 이 상황에서 가장 치기 쉬운 방법은 이렇게 치는 거겠죠. 이렇게 쳐도 뭐 얼마든지 연속 득점을 해 나아갈 수 있는데 왜 쉬운 방법을 놔두고 이것을 어려운 방식으로 치느냐 하면 이두 번째 공이 코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잘만 치면 대량 득점을 할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이 되어 있어야 공이 모이는 길, 모이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시야가 넓어집니다.